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좀 편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토요일 날 집회에 나오신 분들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촛불 집회 얘기는 우리 김병삼 기자가 취재했기 때문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에. 네, 우리 해킹됐던 서울의 소리가 다시 복구가 돼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군천국님, 샛별님, 좆박이님, 네, 김재만님, 승승장군님, 럭키님, 김춘옥님 감사합니다. 예, 오므라이스, 덴뿌라, 오뎅, 탕어, 나온나투님, 네, 체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정님, 황금소나무님, 돈키호테님.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는 서울의 소리와 서울의 소리 초심 그리고 유용한 생활정치에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사랑 DN 이비는 슈퍼밀치님, 자은현님, 여신자님, 박선나님,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조코라떼님, 네, 감사합니다. 촛불님,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일본에 가서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한일관계 국제사회 여파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지 아는지 사태 수습도 안 하고 어제하고 보니까는 그제 보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무슨 김토여 1차장 또 정부 관료들이 각종 언론에 나와왔고 한일관계 정상회담이 잘했다, 미래관계를 밝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모양입니다. 근데 뭘 잘 됐는지 추상적 언어죠. 그냥 미래 한일 미래 관계를 뭐 밝혔다. 근데 구체적으로 뭘 밝혔다는 겁니까? 미래 관계 새로운 게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뉴스 커멘터리에서 김병삼의 뉴스 맞점 볼래 또 김종대의 K1 또 오늘은 그 왕선택 소장 전에 YTN 기자였죠. 왕선택 소장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3부에 가서는 우리 변희재 대표. 변희재 대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보수의 현 주소가 어떤지 한번 같이 변희재 대표와 함께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카쿠라 대인신이란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일본의 역사까지도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의 고대 신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일본이 본래 한반도를 점령했었다 이런 고대 신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하에 이들이 조작해서 만들어낸 신화인데요. 이 메이지 시대의 사상가 오카쿠라 덴신은 이 일본의 고대 신화를 당시에 그대로 얘기하면서 일본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했던 인물입니다. 이 오카쿠라 덴신의 얘기를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일본에 가서 게이지 대학의 일본 청년들 앞에서 오카쿠라 덴신의 얘기가 그 용기가 생명의 열쇠라고 했습니다. 오카쿠라 덴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선의 시조 단군은 일본의 시조 아마테라스의 아우 스사노오의 아들이니라. 우리 단군이 말이죠. 일본 천황의 일본의 시조의 아들이다. 조선은 제14대 천황의 황후 신공이 삼한 땅을 정벌 했어요. 3세기에서 8세기까지 500년 동안 자신들이 지배했다고 합니다. 역사 날조도 이런 날조가 없죠. 자기네들 신화를 그대로 한 것인데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재지배도 침략이 아니라 역사적 원상 복귀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게이지 대학에 가서 용기 있는 생명의 열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의 침략을 원상 복귀다 얘기하는 사람 용기죠. 역사를 날조해야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 뼛속까지 친일파입니까? 침략론자를 인용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지 진짜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일 미래관계를 새롭게 연다고 했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일본이 원하는 관계가 그동안 없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일본 가고 싶으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랬지. 우리 자유롭게 여행했고요. 일본의 문화, 일본의 만화, 일본의 영화 우리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교류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들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네. 사회교류 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자주 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명동에 없었을 뿐이지 올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지됐습니다. 근데 무슨 미래관계 뭘 하겠다는 겁니까? 네? 한일 간의 미래관계 얘기할 때 장애는 뭐였냐면 한일 간의 정치적 교류관계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 정치적 교류관계는 우리 한국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일본이 2018년 대법원 판례를 부정하고 강제 동원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하라는 부정하고 바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더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툭하면 뭐 야스쿠니 신사 신배에 가고 참배를 가고 거기에 뭘 보내고 꽃을 보내고 특히 아베 기시다 총리도 마찬가지였죠. 이 태평양 침략의 전범들이 묻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걸 왜 갑니까?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본의 최고 지도자가 다시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일 관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한일 미래 관계가 됐다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가원수가 바로 일본에 가서 우리 대법원 판결과 1965년 청구권 협정이 모순된다고 얘기한 사실입니다. 네, 그 얘기는 좀 이따 좀 해볼까요? 네,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 보상을 거부한 일본 때문에 한일 간의 정치적 교류가 없었던 것입니다. 12년 만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해서 한일 새로운 미래 관계가 이루어진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 사죄도 없이 수출 규제 조치도 실무적으로 협상한다 그러죠.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한일 간의 정치적 교류와 미래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토요일 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드디어 노출됐습니다. 자기 본심을 드러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YTN에 출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네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놓자 학수고대하던 수법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본 측에서. 아, 참 대단함. 이런 말을 어떻게 한국의 준공영방송인 YTN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가요? 결국 일본 윤석열 대통령이 아쉬웠던 일본에게 길을 터준 거죠. 너무나 일본은 윤석열 정부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효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2012년 6월에 이명박 정부 때 당시에 지소미아 밀실 처리 논란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론이 거세자 이걸 처리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박근혜 때 실며시 해버렸죠. 이명박 시절에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에도 연루된 인물입니다.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는 다른 길은 없다.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 체결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국내 전개해서 미군 활동에 대한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것이 맞다. 합법적이다. 상륙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의 안보실 1차장을 맡고 있고 이 사람이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다 조율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YTN 방송에 나와왔고 학수고대했다 일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일본에서 파견된 사람입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말이죠. 책임지다고 했죠. 그러나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몇십 년 동안 대통령 할 겁니까? 임기 이제 4년밖에 안 남았고요. 그 전에 내려올 확률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 대법원 판례와 1965년 청구권 협정이 모순된다는 이런 발언 이 얘기는 결국은 일본의 청구권 협정 65년도에 뭐라 그랬냐 하면요 여러분 일본은 그것이 독립축하금이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나 배상은 전혀 없었다. 경제협력한다 그러니까 경제개발한다 그러니까 지원해준다. 지원해줬다. 이것이 바로 일본 측에서 얘기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입니다. 이거와 한국의 대법원 판례는 2018년에 일본의 불법 지배다.
일본의 식민지는 불법 지배다. 그리고 한국의 헌법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핵심. 이 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례는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대통령 국가원수가 일본에 가서 기자회견장에서 크게 이것이 모순된다. 그래서 강제동원의 피해 보상을 한국 정부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본의 입장을 수용한다는 것이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신났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의 국가 원수로부터 수용됐다. 그것도 국제사회가 다 보고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죠. 헌법의 핵심 가치를 외국에 나가서 그것도 부정했으니까요. 그리고 3.1운동, 임시정부의 법통성, 이것이 우리나라 한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데 이걸 또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부정해버렸습니다. 일본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걸 수용해버린 겁니다. 너무 엄청난 얘기죠. 그런데 국내에서 뭐 탄핵 사유가 분명히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이게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일본이 독도, 성노예 문제, 그리고 강제동원 문제 이것뿐만입니까? 대략 학살을 했죠. 실제로 제노사이드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강제 징집해서 우리 학도병으로 또 우리 학생들을 끌고 갔었죠. 이것이 다 부정되는 겁니다. 왜? 식민지 지배가 합법이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어야 돼요. 불법이래야 성노예 문제, 강제동원 문제, 강제 징집 문제, 그 숱하게 일본이 저질렀던 학살과 탄압 문제가 심판받아야 되는 것인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일본은 만약에 독도 문제라든가 또 사도광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얘기를 할 것이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일본의 식민지배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수용했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지 못할 일입니다. 이것은.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